맞아요. 일단 눈이 가는 게 특별히 저 작품이 그 정지훈 씨하고 같이 했던 이집사 네, 이집사의 사랑을 정지훈 씨가 이제 주인공이었고 저는 그때만 해도 단역으로 네 신민아 씨 극 중 극에 신민아 씨랑 예. 호흡을 그렇죠 신민아 씨가 배우 역할로 드라마를 그 드라마 안쪽에서 이제 배우였는데 제가 이제 상대 남배우로 이렇게 포옹을 해주는 짧은 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왔어요? 네. 기분이 굉장히. 아, 지금 중요해요, 군인한테는? 아, 그래요? 아, 지금 군인이잖아요. 제 혹시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죠? 끄덕이 보겠어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 그렇죠. 단역이면 그러면 이제 뭐 기획사나 뭐 엔터테인먼트 이쪽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용역업체를 통해서. 인력서를 통해서. 아, 그때. 네. 제가 이제 모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뭐 고등학교 때 연극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델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같은 회사에 이제 강동원 씨나, 이천희 씨나 뭐 이민기 씨 이렇게 같이 남자 모델들만 모여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단역으로 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좀 배우의 길을 걷고 있죠. 네. 그러다가 저 작품에서 이제 주인공을 한 거예요. 탐나는 도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작품들 네. 직접 보고 싶네요. 아. 네. 정말 많은 작품들을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VCR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시 보니까요. 네. 그 김범 씨랑 닮았어요. 얘기 듣죠? 예, 얘기 많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몰랐었는데. 상대가 안 되죠, 김범 씨가. 아우. 저는 그분이나 뭘 비교해요. 우리 후예가 멋있다고. 전우입니다. 전우입니다. 저는 그분 닮았었거든요. 이규 씨. 이규. 아, 어디다 비교해요. 저기요, 재욱 씨. 네. 저기, 재욱 씨가 선임이죠? 그렇죠. 아, 해도 되네. 네. 계속해요. 네. 동기예요, 저랑. 동기라고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효신 씨가 선임이잖아요. 어? 몰라요. 아, 죄송합니다. 그쪽 봐요. 네. 자, 주현 씨, 그러면. 네. 근데 친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아까 보고. 아, 맞아, 맞아. 아, 친구요? 친구들이 네. 너무 훈남이라. 아니, JYJ의 김재중 씨. 네. 그리고 송중기 씨. 예. 친분이 네. 제 나이 또래 친구는 전역하셨죠. 주지훈 씨, 네. 제 나이 또래고. 이제 정지훈 씨가 이제 같은 제 나이 또래. 네. 동갑이시죠. 네, 현빈 씨. 송중기 씨. 송중기 씨도. 예, 그리고 송중기 씨 때문에 제가 이제 김재중 씨를 또 알게 됐어요. 아, 그렇게 이어진 거구나. 네. 그렇게 해서. 아,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예전에 송중기 씨랑 동거하셨다고. 네. 거의 뭐 같이 살았죠. 같이 살았다고. 네. 그 집도 바로 그 저희. 국방부 네. 바로 대학성 앞에 네, 집이에요. 그래요? 네. 연애는 오셨나요? 아니요. 그럼 앞으로 오시겠네요? 네. 얼마 이제 그 군대를 안 간 사람은 몰라요. 네. 그 마음을 네. 연애를 한번 가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집 앞인데 모르죠. 네. 주한 번 얘기하세요. 한 마디. 네. 아, 송중.